여기다가 이제 딱 내가 상상을 해봐. 핑크림 싹 올리고 키위랑 바나나 딱딱딱 올려가지고. 저희가 또 이번 주에 트렌드가 뭔지 서칭을 조금 열심히 해봤습니다. 전 세계에 있는 심심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 또 재밌는 요리를 하나 알고리즘이 선물을 해줬더라고요. 바나나 케이크라는 친구입니다. 와, 저 썸네일이 또 클릭하기 싫은데 바나나에다 계란 넣어갖고 케이크 만들겠지. 너무 뻔한데도 궁금해지는 그런 요리 채널들은 묻지도 않고 맛도 제대로 설명을 안 해줘요. 제가 오늘 대충 만들어서 여러분한테 해먹어도 될 음식인가 한번 판단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근데 또 요런 컨텐츠를 굉장히 싫어해요. 우리의 수플레 케이크가 조회수가 7만이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수지타산이 안 맞지만 이번에는 조금 다를 거다 생각을 하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한 지 1초 만에 난간에 봉착했습니다. 프라이팬이 어디 있죠? 프라이팬이요. 바나나를 자릅니다. 이런 식으로 프라이팬에 기름 바르고, 아 원래 이거 할 엄마가 김밥에 그 바르는 소리 있을 텐데 어딘가. 그리고 위에 설탕 먼저 올리고. 설탕을 올린다? 카라멜라이즈? 아, 막 어렵네. 와, 느낌 있어. 제 때도 1g 정도 첨부가 되겠네요. 에이, 귀찮네. 씨, 뭐야. 아 근데 또 요리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완성됐을 때 뿌듯하거든. 반죽 만들어야 될까 얘가? 반죽 어째 만드는 겨? 계란. 그러면 우리 두 개? 설탕 140g. 어? 10g. 20g. 140g. 내가 140이랑 140인 거야. 영 쪼지근데? 나 더 이상 자신이 없는데? 밀가루는 정확하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? 많은데. 와, 내 수플레 1000번 접어본 사람이다. 뭐하노? 저거 필요하나? 우유. 280. 뭐야? 어, 집에 이런 게 있었잖아. 280 킹정. 오, 이쁘다. 그 다음에 버터 넣으란 이야기는 없었지만, 아 이런데 버터가 안 들어가면 씁니까? 버터가 들어가야 맛있지 이런 음식을. 요 정도. 야, 어쩌지 버터가 안 녹는데? 피클 났다 이거. 아 근데 밀가루 반죽하다 보면 되지 않을까? 나 여기다 뭐 넣나요? 식물성 오일 80ml. 80ml요? 네. 80ml. 오케이. 어마무시한데? 그 다음에 밀가루 300g. 밀가루 300g이요? 야, 내가 너 밀가루 300g, 내가 네 300g을 어떻게 하냐? 1kg냐? 그럼 대충 3분의 1. 여러분들 고대부터 내려온 측량. 300g, 300g, 300g 인정? 오케이, 바로 간다. 오케이, 300g. 베이킹 파우더 몇 그램? 14g. 그건 좀 어려운데. 한 꼬집, 두 꼬집. 오케이. 야, 생각보다 농도가 괜찮은데? 역시 사람의 촉이란 건 무시할 수 없어. 와. 거기에 식초랑. 예? 바닐라 익스트랙트. 식초를 넣어야 된다고? 왜? 1티스푼. 왜? 발효 때문에? 뭐 그런 거겠지? 야, 우리 엄마 센스 뭐야. 왜 집에서 바나나 식초 쓰는데. 한 티스푼? Nope. 요거 한 티스푼 인정? 그 다음에 이게 뭐 바닐라 머시기래요. 한 요 정도? 바닐라 익스트림 어드벤처. 야, 뭐야? 오, 야, 와 아이스크림. 녹인 맛, 녹인 냄새가. 바닐라 향이 확 사는데? 오, 진짜 저거 하나 들어갔다고 진짜 제과점 냄새가 난다. 근데 바닐라랑 바나나랑 도대체 뭐가 다른 거야? 난 바닐라라는 생물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. 진짜 바닐라는 이렇게 까먹으면 바닐라 맛이 나는 과일인가? 바닐라는 콩. 콩? 뻥치 마세요. 바닐라 바나나처럼 생긴 과일 아니에요? 에이, 콩은 아니다. 그러니까. 에이, 그래도 뭐 아보카도처럼 생겼거나 그랬겠지. 에이, 콩은 진짜 아니다. 뭐 마다가스카도 아니고. 에이, 이거 과메기잖아요. 무슨 과메기 사진으로 바닐라락 하나. 저 속설이다. 그거는 마치 파인애플이 땅에서 자란다 그런 말이랑 똑같은 거네. 뭔 파인애플이 땅에서 열려요. 나무에서 열리겠지. 장난하나? 나 스펀지밥 안 보고 자란 줄 알아? 정말. 이제 다음 단계. 구우면 끝. 오케이. 아이씨, 괜히 일로 해갖고. 에잇. 그리고 덮어주라는 점이. 이야, 편함.
이렇게 이제 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? 그렇죠. 오케이. 자, 여러분들 이제 맛만 보면 됩니다. 오, 다 만들었어. 하는 거 별거 없어. 바나나 잘랐고 그냥 후라이팬에 뭐 좀 무치고 반죽 시킨 대로. 난 좀 바보같이 했지만 계량컵이랑 사실 이런 거 그 세트 다 사봐야 2만원이면 다이소에 다 사 맞잖아요. 오, 2만원이면 다 사는데 이렇게 또 우리의 한 가지 나중에 미래 애인한테 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아이템. 여기다 다시 딱 내가 상상을 해봐. 아, 여기다가 물론 스플렛 케이크에서 똑같이 해서 말아먹었지. 핑크림 싹 올리고 킵이랑 바나나 딱딱딱 올려가지고 널 위해 준비했어. 직접 만든 케이크야. 거기서 몇 분 기다리라고 말 안 하나? 뭐 사실 눈 달렸으면 뭐 이건지 아니건지는 알 거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은데. 이거 이제 어떻게 해요? 뒤집어야죠. 어떻게 뒤집어? 오. 야, 이거 편안하겠다. 훗! 오, 아, 쫄깃했다. 근데 이게 약간 설탕의 카라멜라이즈죠? 사실 그죠? 탄 게 아니고? 맞습니다, 탄 거 아니에요. 웃으시는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. 설탕의 카라멜라이즈입니다. 아! 부드러졌죠? 어? 물리적으로? 왜 그러는데? 물리적으로 여기 케이크가 있잖아요. 팍 올려서 얘가 빡 뜨고 내가 이걸 탁 내리면 이렇게 팍 내려갈 줄 알았어요. 순간적으로 일... 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? 맛만 있으면 됐지 뭐. 그게 맞지? 오우 쉣. 자, 뭐 모양이 뭐가 중요합니까? 할 것도 아니고 그죠? 맛이 있으면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어 먹으시면 됩니다. 내가 140이랑 140인 거야. 82. 1분의 1. 눈 달렸으면 뭐 이건지 아니건지는 알 거다. 설탕의 카라멜라이즈죠? 사실 그죠? 아! 슈퍼 가가지고 우리 인간지 몬트 큰 거 하나 식감이랑 바나나와 딸기의 조합 뭐 그런 거 뭐든 다 좋아요. 잘 만드는 사람이 만들면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. 캐러멜 라이징 된 부분은 어떤데? 여기요? 여기? 여기? 고구마 껍질 맛이 나는데? 고구마 튼 맛이 나네? 고구마를 1g도 넣지 않았는데? 연금술이? 여자친구한테 올해 생일 케이크 만들어주죠? 아, 근데 확실히 바나나가 익으니까 되게 맛있다. 뭐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오랜만에 뭔가 뽀샤시하게 브이로그 색감으로 예쁘게 만들고 예쁘게 먹고 싶었습니다.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할 운명인가 봅니다.